자, 레이보니, 유병자 보험은 기존 병력도 보장되는 게 맞나요? 사람들마다 말이 달라서 불안해요. 네. 자, 유병자 보험 중에서도 중간에 약관을 보셔야 돼요. 유병자 보험이 다 똑같진 않아요. 유병자 보험 보면은 어떤 유병자 보험은 보험 기간 내에 확정 진단 후, 그 다음에 이제 치료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준다. 자, 비라는 보험사는 보험 기간 내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A랑 B랑 어떤 차이가 있죠? 질병 확정된 문구가 있냐 없냐 요 차이예요. 그 뜻은 뭐냐면요. 유병자 보험 325나 333 해당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에 일단은 확정 진단된 문구가 있다. 그러면은 예전에 기왕증이죠. 기왕력. 그 부분에서 수술이나 입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유병자 보험에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돼서 가입을 했죠. 그런데 확정된 문구가 있으면 보험기간 이후에, 보험 가입하고 이후에 처음으로 진단을 받아야 보험금이 나와요. 뭔지 아세요? 그런데 진단 확정된 문구가 없으면 과거의 기왕력에 대해서, 기왕증에 대해서 보험 가입 이후에 수술이든 입원이든 어떤 치료를 받았으면 보험금 청구해도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질병 확정된 이 문구는 뭐냐면 보험 가입 이후에 진단을 받고 수술이든 입원이든 치료를 받아야 보험금이 나온 거고, 이 질병 확정된 문구가 없으면 보험 가입 전에 뭐 기왕증이나 기왕력에 대해서도 가입 이후에 이제 보험금 청구하면 지급이 된다. 그래서 이런 진단 확정된 문구가 있냐 없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몇년 전에 그것 때문에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그 질병 확정된 문구가 있냐 없냐 이걸 떠나서 무조건 유병자 보험 가입 이후에는 고지당에 포함이 안 되거나 원칙적으로 가입을 했으면 보험금을 지급해라. 이런 그 어떤 판례나 금융감독원의 지침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험금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해라 이랬다고 보험회사에서 무조건 그걸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받아들일 필요는 무조건 법원 판례나 법정 소송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기왕증, 기왕력, 이제 보험 가입 이전에 있었던 일들도 보험 청구하면 지급을 해라. 이게 내용은 나왔지만 보험금을 아직까지 안 주는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건발건 이제 금융감독원 공문이나 아니면은 법원 판례 이런 거 제시해가지고 보험금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상품 설명서 및 약관 참조,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 업무 수행 관련 고지사항. 본인은 프라임에셋 보험 대리점 설계사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